지난해 말 전체 산업대출금 잔액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산업대출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,797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8조 원 증가해 지난 3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. 2분기 연속 증가폭이 둔화된 동시에 증가폭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.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. 금융보험업도 자금시장 불황 여파로 감소 전환했습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증가폭 축소는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와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연간 기준으로는 산업별 대출금 잔액이 217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